이분. 얘도 여전히 뭐 더 센 정리 내가 다시 말할 필요 없고 너희 지금 안 외운 사람 성민이밖에 없을 거예요. 뭐요? 더 센 정리. 그죠? 네, 정확하게 맞죠? 네. 어. 더 센 정리를 뭘? 너 죽을래 진짜? 외워. 알지. 아, 더 센 정리요. 알아. 합성도 알아? 전 또 딴 거 모르고 있냐고. 합성은 어때? 합성. 나 합성 모르고 있냐고. 합성은 몰라? 저 그거. 어. 합성만 써줄까? 1분 1대2 한정말로. 저 합성 1대2 사인. 사원이 유사 선생님이 될 건데 합성하면 A 사인 세타 X 더하기 B 코사인. 아. X는 뭐가 돼요? 루트요? 에이즈 플러스 비제곱의 사인의 X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 알파는 사인 알파가 얼마고요? 루트 에이즈 플러스 비제곱 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된다? 루트 에이즈 곱 더하기 비제곱 네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 합성이었지. 합성은 최대치 성부할 때 되게 많이 나오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위. 어? 범위. 범위 따로 없어요. 그냥 저기. 아, 삼각형. 됐죠?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체 극한, 뭐 x 분의 사인 x, x 분의 탄젠트 x, 요거밖에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게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뭐 이런 거 있지? 맞아? 어, 그런 것들 다 할 줄 알죠? 그런 것들을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삼각형체 미분, 사인 미분하면 뭐 되고?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그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코 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코 탄젠트 그다음 코 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트 제곱 됐죠? 알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어, 너 미비씨 좀 불쌍한데 불쌍한데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질문 더 예제 유제 질문 좀 해주세요. 예제 3번이 예제 3번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모르는 건 예산입니다. 예제 3번 준비됐어? 그림 그리러 너 그래서 일부러 이걸 선택한 거야? 아니요 진짜 안 돼요. 진짜 너 뭐 그림 뭐 쉬운데 더 어려운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고요. 이고 얘가 B고 여기 여기가 C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알세타가 뭐예요? 알세타가 그냥 반지름 길이, 이 반지름 길이가 알세타입니다. 그때는 그냥 또 뭐야? 성분 CD 여기는 요 길이, 여기 요 길이, 요 길이가 뭐라고? L세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 여기까지 됐죠? 요거 가지고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뭡니다. 궁금한 게 리미트 뭐래요? 세타가 어디로 갔네? 불러줘. 세타가 불러줘. 0. 0 플러스를 간대. 곱하기 R 세타. 요거 분의 L 세타. 이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겠어? R 세타랑 L 세타만 내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끝. 그죠? 그다음 0분의 0 극한 될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가보자.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까? 일단 뭐 길이가 AB의 길이가 얼마나? 여기 이 길이가 얼마나? 1이다. 이거 하나 준 것 같아 지금, 그지? 딴 거 줬니? 안 줬네요. 요거 하나 줬어요. 요거 가지고 내가 뭘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L세타는 너무 구하기 쉽지 않니? 네. 맞아? L세타 이각이 몇이야? 세타. 그지? 이각이 무조건 세타죠. 아. 맞아요? 선생님 저각이 세타잖아. 근데 여기 요 길이가 얼마가 되고 탄젠트 그치? 탄젠트 세타가 되지. 요거 알겠어? 네. 너무 자연스럽니?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지금 L 세타다. L 세타는 뭐 그냥 끝났어요. 됐죠? 이제 R 세타 구하러 가봅시다. R 세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자. 다시 접선 있으면 접하는 거 있으면 다 뭐 하나 뭐 해달라고 이렇게 연결 수직 표시 수직 표시 수직 표시 해보자. 이게 제 기본이에요. 쟤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래 이거? B랑 2. 어, 일단 B랑 2요.
이렇게 이겨. 이것도 이겨? 이것도 이겨. 어떻게 가야 돼?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여기는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전문 용어. 네저번이라고 부르죠? 저 네저번의 반지름에 대해 궁금한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래요? 계산이 좀 복잡해지나? 가볼까? 자 여기 요 길이가 얼마야? a, b가 사인 세타. 그치. 여기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 요 길이는 얼마야?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계획과 뭐가 됩니다? 2분의 1에 r 세타에다가 r 세타에다가 거대 1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저걸 통해서 r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라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냐? r 세타지. 맞아?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얼마겠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여전히 얼마? r 세타.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여전히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가 되고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가 됩니다. 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결과가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두 배의 r 세타 얘가 1이다. 이걸 통해서 r 세타를 구해주세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 네저번 가지고 반지름. 직각일 땐 이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맞아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뭐가 더 편할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더 쉬워 보이니까 이걸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걸로 접근해보자.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갔어.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거를 내가 뭘로 나눈 2로 나눈 여기는 이 결과가 r 세타군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r 세타도 준비가 끝났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r 세타였으니까 얘가 2분의 2는 위에다 곱해줄까? 그럼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0분의 0분이 되는 것 중에서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자. 그치? 0분의 0분 어차피 저건 따로 떼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워버려. 그럼 남은 거가 뭐야? 남은 거 요거 분의 이거란 말이야. 그치? 요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야. 요 상태에서 바라 세타 다시 뭐라고? 세타를 나눠. 세타를 나눠. 그럼 여기 세타로 나눠요. 세타로 나눠. 그럼 여기 세타로 나눠. 여기도 이렇게 통째로 세타로 이렇게 나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1. 1대전. 맞아? 여기 얘도 뭐가 돼? 1대전.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이거 0 되는 거 알겠어? 네. 맞아? 여기다 이제 뭘 곱할 거야?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할 거야.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할 거야. 그러면 세타 하나 날라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고 나도 0 되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0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요걸로는 안 해도 되겠다. 그지? 다음 볼게요. 예제는 끝났어? 예제 문제 없어요? 레벨 1. 없고요. 레벨 2. 1번. 레벨 2. 1번 문제 봅시다. 삼각형의 네각의 크기가 A. 네각. 여기 얘가 A고요. B고요. 얘가 C 이렇게 있을 때 코사인 A가 얼마라고 준 거고 3분의 7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얼마라고 준 거고 4분의 7이라고 준 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사인 뭐였군요. C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뭘 텐데? 파이입니다. 그럼 C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사인에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그렇지. 더슬더미로 가면 끝났어. 얘는 뭐가 됩니다? 파이에서 이거 뺐어. 일사분면이지? 그죠? 이게 사인 뭐랑 똑같아? A 더하기 B랑 똑같을 거야. 그죠? 끝났지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더 안 해도 되죠? 네. 다음 레벨 2 없어요 그럼? 네. 어 레벨 3로 봅시다. 뭐 하는 거야? 오늘 몇 분만에 끝나는 거야? 모의고사 한번 덤벼 덤벼보세요. 5점을 깔고 갈게요. 레벨 3은 전부 다 해야 되겠죠? 네. 보자. 오케이.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봤다고 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 D, 여기가 B, 여기가 C.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여기서 준 조건을 보니까 이런 거 좋네요.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여기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줍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너무나 쉽게 여기 요 각은 몇 두겠어? 40. 4분의 8겠지. 그치? 왜? 직각 이르면 삼각형이 분명하잖아. 여기는 얘도 무슨 각? 직각.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요 각을 뭐라고 하면? 뭐 세타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 이게 3일 테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이게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5였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요 길이까지 알고 있어. 여기는 이 길이 알고 있어. 저 넓이는 뭐가 돼? 삼각형 넓이. 얘들아 이거 기억나죠? 여기 A, 여기 B야. 여기 세타야. 넓이 어떻게 됐어? 2분의 1, AB, 이제 사인 세타를 됐죠. 요거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5 곱하기 뭐입니다? 4 곱하기 뭐돼요? 코사인 뭔 소리야? 사인 뭐입니다?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끝난 거 그치? 저 상태에서 그냥 덧셈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진짜 금방 끝나겠네요. 자 레벨 3번에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이 맞네. 대충 그려갖고 자 여기 요 각이 세타 얘가 A고 얘가 B 얘가 C 그다음에 이약 P Q R S S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준 거야. 그죠?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일단 꼭지각에서 발내려. 수선의 발내려. 마찬가지, 원에 접하는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원의 중심까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그냥 발내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쓰든 말든 쓸 일이 많으니까 이걸 발내리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쓸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원에 접하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선 하나 수직입니다. 요즘 됐죠? 저건 일직선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 제일 끝에 여기 딱 걸쳐 있는 이 상황이 최대 넓이일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는 PQRS의 넓이 여기는 이 넓이가 뭐가 됩니다? F 세타가 됩니다. 또 뭐 있어요? 원의 넓이 여기는 이 넓이가 뭐래요? G 세타래요? G 세타 그럼 저기 이제 정사각형이고 여기는 얘는 원이니까 그치?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이 길이만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는 이 반지름 여기는 이 길이만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봐봐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세 글자로 A요? 그러니까 다시 그렇지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불러? 원주각이라고 불러 그렇지? 그 원주각을 봤으면 또 뭘 봐야 정상? 가운데랑 중심각을 봐야 정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 각이 뭐가 되는 거 그럼? 2세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형님 여기는 요 가격이 뭐가 되겠어? 세트 하나. 됐죠? 응. 그리고 여기는 요 가격은 뭐 2분의 세트 할 거야. 이 정도 그냥 표시해 주지.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뭐부터 가볼까?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 얼마니 얘들아? 요 길이? 1이요. 반지름 1이라고 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현재 지금 1인 거야. 난 여기는 요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끝이잖아. 그렇지? 근데 요 길이는 얘가 1이었으니까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거든. 맞아?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얼마겠어? 다시 이만큼은 얼마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네. 맞아요? 이만큼이 또 1이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뭐였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어. 그럼 얘 반지름은 반으로 나눈 거고 요거를 제곱해서 파이 곱해준 게 얘군요. 얘는 끝났다. 그렇지?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요니 요 한 변의 길이 요것만 구하면 땡이. 맞아. 그럼 봐봐.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요니 요 길이를 뭐라고 L이라고 잠깐 나올까? 오케이? 2분의 1이라고 볼까? 얘가 L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겠지.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됩니다. 이게 뭐 어떤 비례식을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분명히 저기는 저를 L이라고 하는 거를 L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갈래? 여기로 가보자. 이 길이는 얼마예요? 1-L입니다. 맞아요? 이 길이는 1-L이에요. 1-L 대 뭐가? 2분의 L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 뭐가 돼? 1 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됐나요? 오케이? 나는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오케이? 저 길이가 1-L이 아니죠? 여기는 요 길이가? 아 그러네. 뭐한 거야? 뭐 한 세트 쓰죠. 1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L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거나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럼? 탄젠트. 탄젠트? L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시 탄젠트. 어디? 삼각형 C P S. C P S. S. 어 여기서 2분의 세타니까 거기 C. C랑 L. L분의 어? 그 거기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길이? 네. 요 길이를 구해? 네. 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 네. 어 그래 되겠다. 아니면 그 길이를 L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천천히 한 명만 일단 근석이 먼저 사인 세타가 나와 있죠. 사인 세타가 나와 있지. 요 길이가 사인 세타죠. 거기서 2분의 1을 빼요. 2분의 1을 빼요. 아 그게 이 길이다. 네. 이 길이가 그럼 탄젠트 2분의 세타다. 그래서 지금 L 탄젠트 2분의 세타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 길이를 왜 구했어? 아 근데 이거 대 이걸로 가려고. 그것도 괜찮죠. 됐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L을 그냥 세타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되긴 되는 거야. 그죠? 모식만. 근데 요거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나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차라리 지금 근석이 말한 것처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식만 세워가지고 여기는 요 L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그거 제곱해가지고 F 세타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원하는 값 구해주면 끝나겠다. 그죠? 계산할까요? 알아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냥 0분의 0으로 계산해서 필요한 것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남은 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3번은 이건 너무 쉬웠던 것 같은데 볼게요. 3번. 자 일단 얘들아 AN이 뭐다? 이건 바로 나오니 4F'N'다. 이것까지 그냥 보는 순간 바로 나오죠?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일단 이거 미분해서 넣자. 그럼 F'X는 뭐가 돼요? 코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응?
정리하자. E. 아. cosine x. x sine x. 더하기 e x.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한번 바라보자. 여기다가 n 파이를 넣을 거잖아. 그렇지? n 파이. 여기다 n 파이를 넣으면 얘는 풀마일이야. 맞아요? n 파이를 넣으면 풀마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파이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코사인 n 파이랑 뭐랑 완전 똑같아?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랑 완전 똑같아. 그건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는 그냥 이걸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 얘네들 전부 다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죠? 여기 얘만 신경 쓰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현재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나 더하기 뭐가 돼요? n 파이니까 2n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거기는 걔 몇 배를 해서 네 배를 해서 거기는 걔를 5해 주세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10배 더해.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없어지겠네. 네. 맞아요? k 제곱이 됐죠. 이건 다 필요 없어. 이게 결국 남은 건 뭐야? 8 파이 곱하기 55. 됐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4번. 어, 4번 재밌네. 4번에서 너희들이 연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로피탈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쓰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로피탈을 막 쓰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잘 쓰면 편안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y는 sin x에서 sin x에서 t, sin t래요.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접선이랑 그럼 t, 다시 y는 cosine x에서 t, cosine t 그리고 접선이래. 요거 두 개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 t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건 그럼 너무 쉬워진다, 그지? 저기는 쟤는 뭐가 될까요? 저 예각은 예각을 그대로 구할 수는 없지만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사인 여기서의 접선이 뭐 이거였어, 얘의 접선이 이거였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세타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 t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봐봐. 얘 기울기가 얼마였을까 얘들아? 여기는 얘 기울기가 요거 미분해서 t 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 여기 얘 기울기는 뭐가 돼? 코사인 t가 될 거야. 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t가 돼. 그죠? 그럼 얘는 여기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차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서 빼기 쪽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지. 맞아? 그 절대값 씌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절대값 해가지고 뭐가 됩니다? 1 원래는 플러스, 맞아? 원래는 플러스. 근데 요거 두 개 곱할 거니까 뭐 돼? 더하기 sin t, cosin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뺄 거야. 요거에서 더할 거야. 아니, 뺄 거야. 맞아요? 뺄 거니까 뭐가 됩니다? 결국 sin t 더하기 cosin t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탄젠트 세타 t입니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여기서 제곱을 준 얘들아, 이거 좀 이상해?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요? 기울기가 m이랑 m 다시였어. 그 차이, 그 여기 여기 m이었어. 얘가 m 다시였어. 여기 요 세타라고 했을 때 타젠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결대값. 1뿔 탄젠 m m 다시 m. 아 그러네. 얘가 마이너스. 직접 m 더하기 m 빼기 m 다시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대? 4분의 파이 플러스로 간대.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그러면서 분모에 뭘 줬어요? 4t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줬고요. 분자에 뭘 줬나요? 탄젠트 세타 t를 줬어. 이거 전체를 제곱한 값이 나는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 됐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냥 뭐 저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저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일단 리미트 t가 어디로 갑니다? 4분의 3파이로 갑니다.
모양은 어느 정도 좀 맞춰주자 우리. 오케이? 이거 4로 묶어내서 밖으로 빼버려. 그럼 16분의 되겠지. 얘는 뭐가 돼요? t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저거 그대로 써볼까? 아, 써보자. sin t 더하기 cosine t 이거 제곱 이렇게 쓸 거고 이쪽에다 쓸게요. 1 마이너스 sin t cosine t 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거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넣어보자. 이제 여기는 0, 0이 될 그게 분명하잖아. 0분의가 됐어. 그럼 여기다 4분의 3파이는 얼마야? 여기다 4분의 2분의 6 4분의 3파이 4분 그렇지. 얘가 뭐가 된 거야? 4분의 3파이는 몇 4분면의 각이니? 2, 4분면의 각이지. 맞아? 얘는 2분의 루트 1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거야. 두 개 더하면 0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여기서 완성이 됐어. 실제로 여기로 가면 어때요? 얘가 4분의 다시 2분의 루트 2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거 제곱해서 앞으로 다 빼버리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필요 없잖아. 그지? 얘는 정형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4분의 뭐가 나가는 거야? 9가 또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36. 36이네. 그럼 얘를 36으로 바꿔버리고 요 얘를 지워버리자. 이렇게. 괜찮죠? 그러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어요? 리미트 봐봐. t가 4분의 3파이로 갈 때 t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요거 분에 sin t에다가 플러스 cosine t 여기는 얘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제 그지? 거기다 마지막에 곱하기 뭐 해준대? 36분의 1 이것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전체를 뭐 해준대요?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풀어줘야 되죠. 정답이야. 뭐 0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이럴 때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나버려? LFT요. F 썬디? F는 썬디. 로피타. 아 여기가 FX네. 이게 딱 봐도 FX라고 좋네 여기서. 그치?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현재? FT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4분의 3파이 넣으면 뭐가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4분의 다시 F 4분의 3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는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4분의 3파이 그거에 뭐가 됐어? 제곱이 돼. 거기 36분의 1 그렇지. 그럼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로피탈을 딱 써버리잖아? 그럼 좀 애매해져요. 그렇지? 주어진 걸 활용할 수 없게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로피탈을 쓰는 방법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유리할 때도 있는 거지 뭐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서. 좋아요. 대표 기출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되면 좀 응? 이렇게요. 아, 얘는 또 뭐야 이게 말은 뭐네? 내가 고생하는 게 좋지. 근데 그 수업을 더 빨리 끝나네. 아? 수업을 더 빨리. 수업이 더 빨리? 그러니까 PDF 올라오면 아. 시간이 더 단축되니까. 그럼 매일 뭐 있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뭐라고 줬니 이번에는? 아, 저 넓이가 S세타였을 때 어이구 뭐야 다섯 제곱이야? 진짜 끔찍하겠다. 그치? 끔찍하겠다. 어디가 세타래? DAB. DAB. 여기는 얘가 세타다? 얘가 세타. 여기는 얘가 2분의 세타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저기 있는 제가 수직이에요.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구하냐? 언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
이름을 크게 그릴 거 없나? 일단 뭐 길이 안 좋니? 한 배 되죠. 응, 여기 길이 되죠. 여기, 여기, 여기. 길이 안 좋아. 제일 문제 아니야. 확 올라가. 어? 길이 안 좋아. 그치, 길이 안 좋아.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그치? 아. 그거 놓치기 쉬워요. 그럼 되게 쉬워지지, 갑자기. 맞아? 말은 먹으나. 됐습니다. 여기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네, 사이센터. 됐죠? 여기 이각이 얼마야? 이번에 세타지? 네. 됐어? 그러면 아이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 길이는 뭐가 돼? 아, 이 길이를 가자. 이 길이 뭐가 돼? 얘에다가 사인 이번에 세타 때 곱한 거지? 네. 사인 세타? 사인 이번에 세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요가 또 뭐야? 요게 또? 이분의 세타. 여기 이분의 세타지? 네.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서 탄젠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요 길이는 사인 세타, 사인 이분의 세타, 탄젠트, 탄젠트. 저거 사인이랑 탄젠트 다 없애면 되죠. 그렇지. 지금 그래도 풀고 있으니까. 그렇지. 요거 이제 곱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2분의 1한 다음에 그지? 여기 요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그지? 세타에 다섯 제곱을 해주세요. 세타에 다섯 제곱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그지? 끝이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